명절 대피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취직은 안 되는 거냐?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같은 부모님의 질문 공세를 피해서 아예 귀성을 하지 않는 젊은이를 위해서 학원들이 마련한 공간이죠. 어느 의학원은 서울과 부산의 지점 7곳에 자습실을 열고 비상식량이라는 이름을 붙여 간식과 음료수까지 내준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일자리 카페도 추석 연휴 중에 문을 열어서 고향 못 간 청년들을 뒷바라지합니다. 이런 명절 대피소는 서점, 카페들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 절벽이 낳은 새로운 추석 풍속도인 셈이죠. 그런가 하면 명절 당일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한 현상은 이번 추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찌감치 고향집을 나서 돌아오거나 본가 차례 모시고 나서 처가가는 사람들, 거기에 성묘와 나들이 행렬이 겹쳐 오늘도 전국의 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이었습니다. 추석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귀경길에 오르는 세태, 꼭 자식이 불효여서는 아닐 겁니다. 자식 고생 덜 시키려고 잠시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 눌러가며 빨리 가라 재촉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집 떠나는 자식이 아등바등 살다가 혹시 건강이라도 해치지 않을까 부모는 늘 걱정입니다. 맵게 살아봐야겠다고 싸돌아다니지 마라. 그늘 한 점이 꽃잎이고 꽃잎 한 점이 날개려니. 그럭저럭 물밖 햇살이나 우러르며 흘러가거라.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아는 자식들의 마음도 안쓰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그래도 명절이 있어서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일상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또 얻어서 갑니다. 모처럼 명절에 나누는 고향과 가족의 정이 각박한 도시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재작년 추석 고속도로에 나붙었던 교통안전표가 다시 떠오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9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고향에서 일상으로였습니다.